만들기 정석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옷이에요. 이중지 오버핏 베스트예요. 이중지 오버핏 베스트인데 예뻐요 라고 하기 전에 고급스러워요. 원단 자체가 울, 100% 울에다가 이중지로 핸드메이드로 작업을 해요. 작년인가 2년 전에 핸드메이드 작품을 옷 만들 정석에서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하다가 포기해가지고 제가 욱해가지고 다시는 내가 핸드메이드를 안 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왜 또 했느냐? 제가 이 핸드메이드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중지를 이 원단 자체 가운데를 가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저번에는 제가 면도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갈랐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가르는 거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드메이드를 원단을 재단한 다음에 여기를 갈라서 또 꿰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제가 이 핸드메이드 가르는 이렇게 뽀개는 기계를 제가 하나 장만을 하면서 한번 영상으로 담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딱 간단하게 디자인이나 모든 게 너무 심플해요. 그런데 바느질을 못한다, 이게 진짜 이게 꼼꼼하게 못한다라고 하시면은 처음부터 포기를 하세요. 진짜 이거는 인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앉아가지고 진짜 한땀한땀 미싱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깨 부분에 한번 들어가요. 양쪽 어깨에 딱 두 번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손으로 꿰매야 되는 자기와의 싸움을 한번 이번 겨울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만 도전하세요. 자, 그럼 디자인을 제가 잠깐 살펴볼게요. 디자인은 더블 여밈에 어깨를 많이 드롭시킨 베스트예요. 그 다음에 아웃포켓을 하나 만들었고요. 더블로 이렇게 덮어서 입을 수도 있고 제껴서 카라처럼 입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를 보시면 뒤에는 통으로 깔끔하게끔 하면서 옆선의 앞에 부분에 앞에 부분이 원단이 뒤로 넘어와서 뒤에서 살짝 고정을 해줬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단추를 다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추로 이렇게 금장 단추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여기를 살짝 꿰매놨어요. 이렇게 꿰매놓고 나머지 밑에 부분은 그냥 트임으로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도록 했어요. 원단을 잠깐 살펴보면은 원단은 이중지 원단이라고, 이중지 원단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원단 자체가 앞판, 겉판, 뒷판이 똑같은 원단, 울 원단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게 붙인다고 해서 다 갈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포가 되는 게 있어요. 본드를 붙이는 식으로 접착제를 붙여서 두 개를 딱 붙이는 걸 하포 작업이라고 하는데, 하포가 돼 있는 게 있고 얘네들은 이중지는 다르게끔 두 개를, 원단 자체가 갈라지는 원단이 이중지 원단이에요. 가르고 나면 안에 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비칠 거예요. 이게 이제 이중지 원단으로 이런 거는 가름 기계로 갈라가지고 시접을 안쪽으로 넣고 꿰매가지고 이렇게 핸드메이드 한 겹으로만 입을 수 있는 게 핸드메이드. 요즘 뭐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핸드메이드는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울, 100% 울 원단에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만드시면, 일단은 얘는 만들기 쉬워요. 뭐 이런 말은 안 할게요. 만들기가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디자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와 싸움. 한땀한땀 진짜 핸드메이드 한땀한땀 꿰매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요 시접을 먼저 갈라가지고 하는데, 이 가르는 게 집에서 칼로 이렇게 가르다 보면 욱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저희 에그모드 작업실에 오면 제가 가르는 기계 사놨으니까요. 여기 모두 공간을 예약하시고 오셔서 이중지 원단을 가르고 싶은 분들은 예약하고 오셔서 기계를 사용해 보시기 바래요. 진짜 윤기가 잘 흐르고 고급스러운 울 원단이에요. 이중지 울 원단을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도전해보세요 라는 말은 안 할게요. 왜? 도전하고 저를 욕하신 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립바 때문에 내가 이거를 분명히 나오세요. 저도 그랬으니까 내가 이거를 왜 꿰매고 있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하셔서 내가 진짜 앞으로 한 10년을 입을 내가 핸드메이드 옷을 내가 하나 장만하고 싶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서 좀 길게 잡으세요. 한 2주 정도로 길게 잡고 하루에 앞에 부분만 뜨고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디자인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제 패턴을 한번 떠볼 건데,
패턴이 제가 항상 요 밑에 있어요 라고 하니까 거기 가서 보시기 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여기다가 예전처럼 그냥 패턴 뜨는 영상도 쭉 올릴게요. 올리는데 요 패턴 뜨는 영상이 나는 진짜 림바가 아무리 쉽다고 그래도 나에게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스킵 뛰세요. 자, 여기서부터 한 7, 8분 정도 되는 요 구간을 휙 띄워주세요. 자, 그리고 띄고 그냥 만드는 영상이 얘는 크게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패턴을 올려드릴 테니까 패턴도 보시고 도전을 해보실 분들은 도전하고 못 도전하실 것 같은 분들은 항상 일주일 동안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거기서 이금 모드에 가셔가지고 받아가지고 내가 뜬 패턴하고도 비교해 보시기 바래요. 이중지 오버핏 베스트 그러면 패턴 뜨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중지 오버핏 베스트 한번 패턴 떠볼게요. 이중지 오버핏 베스트. 자, 품이 넉넉해요. 품이 넉넉하면서 포인트는 뒤에 앞에 부분이 뒤로 넘어가서 트임을 만들었어요. 패턴 떠볼 건데 자, 1!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벌써 여러분들이 기장! 딱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자, 기장은 뒷목 점사부터 해가지고 엉덩이를 딱 덮는 기장, 힙을 덮은 32인치, 82cm를 기장으로 놔볼게요. 자, 요 패턴지가 33인치이기 때문에 위에서만 1인치만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82cm가 됐어요. 자, 82cm, 32인치를 기장을 놔주세요. 자, 그 다음에 뭐죠? 그렇죠. 원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패턴이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 림바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옷이 짠 하고 나올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제가 하라는 대로 천천히 따라만 하시면 돼요. 어려워! 패턴 어려워! 막 이렇게 머릿속에 되뇌기면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아, 패턴 뭐 별거 아니네? 라고 하시면서 제가 하는 거를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래요. 자, 먼저 1번 기장을 놨어요. 32인치, 82cm를 기장을 놨어요. 원형 패턴을 뜨실 줄 알면은 제 영상 중에 원형 패턴 뜨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걸 떠보시고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립바, 나는 원형 패턴까지는 못 뜨겠어. 자, 그러면은 에그모드에 가셔가지고 원형 패턴을 구매하셔서 앞뒤로 박스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오려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원형 패턴을 준비하시면 돼요. 자, 뒷판을 먼저 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뒷판 5 사이즈로 떠볼게요. 뒷판 기장 끝에다가 맞춰주시고요. 카피. 자, 이렇게 카피를 하셨어요. 기장을 놓고 그 다음에 품을 나갈 거예요. 품을 나갈 건데 이 품은 오버핏이에요. 굉장히 큰 핏인 거죠. 한 12cm 인치로 4와 2분의 1, 12cm를 나갈게요. 자, 12cm를 나간 다음에 똑바로 그려주세요. 자, 허리도 똑바로 그려주세요. 자, 품이 이렇게 커요. 오버핏이기 때문에 품이 커요. 바로 그 다음 어깨를 갈 거예요. 어깨가 드롭이 됐어요. 자, 끝부분에서 1cm를 올려주시고요. 끝부분에서 1cm를 올려주시고 목점과 쭉 연결. 좀 연결해 주시고 어깨 끝부분 체크해 주실 거예요. 목 부분에서 2cm를 쳐줄 거예요. 목 부분을 2cm를 치고 밑에는 1cm만 칠게요. 밑으로 1cm, 2cm를 치고 암홀자로 연결을 해서 목을 좀 파줄게요. 자, 목을 파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깨가 나갈 건데 자기 어깨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cm, 8과 2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22cm를 나가주세요. 쭉 연결해서 자기 어깨에서 22cm를 나가서 직각을 맞춰서 놓으시는데 자, 그 다음에 요 끝부분 있죠? 끝부분에서 2cm를 내려서 복자로 자, 우리가 어깨가 쭉 가면은 너무 여기가 서요. 어깨가 이렇게 서기 때문에 거기를 좀 더 깎아주는 거예요. 2cm를 제가 내린 데나 끝부분이나 이렇게만 쳐주세요. 자,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 다음에 친 부분이나 직각을 맞춰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직각을 맞춰서 체크해 주시고요. 자, 밑에 여기 부분은 넉넉하게 좀 팔 거예요. 얼마나 팔 거냐면 허리에서 원래는
진동을 제가 팔 때는 나간 거에 반을 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간 거에 반을, 어깨가 드롭될 때는 나간 거에 나간 만큼 파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12cm에 나갔으니까 목점에서 12cm를 파주면 되는데 너무 파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원형에서 내려가는데 10cm만 팔게요. 10cm만 팔게요. 4인치 정도만 팔게요. 여기서부터 12cm가 나가고 10cm를 파서 파신 다음에 여기랑 이렇게 굴려만 줄게요. 이렇게 굴려만 줄게요. 살짝 끝부분이 이렇게 굴려질 거예요. 자, 여기 부분 없는 선이고요. 자, 이렇게 놓으면 패턴이 뒷판이 끝.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다고 하면은 나간 거에서 2cm 내린 데랑 곡자를 연결하고 직각으로 맞춰서 연결해서 밑에 12cm 품이 나가고 10cm를 내린 데랑 크로스 되는 데랑 살짝 굴려만 주고 똑바로 가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자, 바로 앞판 떠볼게요. 자, 앞판은 밑에서 1cm 정도만, 뒷판보다 1cm 정도만 길게 해주시고요. 앞부분은 쭉 길게 여기를 나오게끔 1cm 길게 하신 다음에 고정. 자, 중심 카피 할게요. 중심 카피. 중심 카피, 허리 카피. 자, 밑단 옆선 카피 해주시고 중심에서 1cm 정도만 살짝 옷이 들릴 거 아니에요, 가슴 때문에. 그래서 1cm 정도만 제가 여기를 키워서 줄게요. 그 다음에 옆선도 똑같이 카피 해주시면 되고요. 복자를 써서 이렇게 놔볼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우리가 더블 여밈이에요. 더블 여밈이라서 8cm 정도, 3인치, 8cm 정도, 인치로 3인치, 센치로 8cm 정도를 허리까지 쭉 오세요. 요즘에 제가 드롭 패턴을 많이 설명드리면서 어깨 부분을 설명드리는데 뒷판을 밑에다 놓고 앞판을 위에 올려놓고 뒷판이 비춰지는 곳을 2cm만 내려줘라. 비춰지는 아이라 2cm만 내려서 그려줘라. 2cm 내려서 여기랑 이렇게 굴려줘라.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어깨 부분, 자기 어깨랑 뒷판이랑 어깨랑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뒷부분 라인, 그러니까 뒷라인보다 2cm를 내려서 똑같이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앞에 부분을 뒷부분이랑 살짝 올려주세요. 쭉 올려주시고 딱 올려서 맞았죠. 그럼 이 옆선도 맞을 거예요. 그러면 어깨도 똑같이 카피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크도 여기 암홀도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이렇게 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제껴졌을 때 여기보다 살짝 위로 올라갈 거예요. 얼마나 올라갈 거냐면, 자, 여기서부터 윗부분은 2cm 정도를 더 키워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2cm를 키운 다음에 허리 라인에서 자연스럽게끔 2cm를 키운 데랑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자기 목에서, 원 목에서 8cm 정도가 내릴 거예요. 8cm 정도가 목, 이렇게 원래 목이었죠? 8cm 정도를 내린 데랑, 여기가 8cm예요. 8cm 내린 데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만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 앞에 부분에 아웃포켓 넣었죠? 아웃포켓. 밑에서부터 10cm 정도 위에 모양을 보겠어. 밑에서 여기서부터 10cm 띄어서 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중심에서 13cm, 여기서부터 13cm 띄어서 올려줄게요. 이렇게 평행하게 좀 올려주시고, 7인치 18cm, 여기가 18cm 올라가 줄게요. 18cm 올라가서 주머니를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이쪽은 16cm만 나갈게요. 16cm를 나가서 체크. 16cm 나가서 체크.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끝부분을 살짝 굴려줄게요. 자, 이렇게 아웃포켓까지 위치를 다 잡았어요. 자, 그런데 이 디자인의 포인트가 뭐냐면 옆선이에요. 아, 미안. 바로 제가 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이렇게 보시면 앞에 부분이 이렇게 굴려서 뒷부분까지 와서 뒤에다가 고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트임으로만 된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트임으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뒤로 왔어요. 자, 이렇게 T힘으로만 와서 고정을 할 수 있도록 앞에 부분이 뒤로 넘어갈 거예요. 얼마나? 10cm 정도를 뒤로 연장을 해 주시고,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똑바로 내려서 여기서 다시 불려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뒷부분에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 이게 옆선이긴 하는데 앞선을 뒤로 이렇게 보내서 트임을 줄 거예요. 얼마나? 위에 부분에 고정을 여기 시킬 거고요. 거기서부터 13cm 내려서, 여기서 13cm 내려서 또 고정을,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여기는 트임, 여기는 트임이 갈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뭔가가 어려워 보이는데 쉬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놓으면 패턴이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렇게 놓으면 이중지 오버핏 베스트가 완성됐어요. 이렇게 겹쳐서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제껴서도 카라처럼 입을 수 있는 요 패턴이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들, 패턴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패턴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운 것도 없고 앞에서 뒤로 넘어가가지고 꾸며주는 정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디자인이고, 만드는 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을 띄워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재단을 할 건데, 재단은 앞판, 뒷판, 골씨 끝이에요. 앞판, 뒷판, 골씨 남는 쪽에다가 아웃포켓 주머니만 이렇게 놓고 만드시면 돼요. 보통 1.7야드 정도에서 나올 거예요. 그게 한 2마 정도로 넉넉히 해가지고 남는 부분은 스카프 정도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메이드 스카프 식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가를 거예요. 자,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면도날로 살살살살살 갈라주면, 손을 살짝살짝 당기면서 면도날로 갈라주세요. 자, 그런데 갈라줄 때 얼마나 갈르냐면, 시접은 전체적으로 1cm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1cm를 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뽀갠다, 가른다는 말을 할 건데, 가르는 데는 내가 2cm 정도로 가를 거기 때문에 2cm 정도의 스티치를 한번 때려주세요. 2cm의 스티치를 때린 다음에 거기까지만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스티치를 풀어주시면 되니까요. 자,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2cm로 때려주시고 천천히 갈라주세요. You got me crying into a fallen piece of you. The one that I admired. Now there's no desire. You got me out into another side of you. I thought if it were true, then you'd be falling too. Is it you? Stopping. I won't watch me staying up to give you love that was never. 갈라서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깨 부분에는 미싱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쪽에 앞에 부분에다가 이제 다대 테이프를 하나 붙일게요. 제가 이 영상에서는 검정 옷인데 잘 보이도록 흰색 다대 테이프를 붙였고요. 다대 테이프를 붙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앞판이랑 뒷판이랑 갈른 데를 다대 테이프 쪽을 미싱으로 박아주시는 거예요.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대 테이프를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박아주신 다음에 다시 제낀 다음에 감춰주세요. 겉에가 미싱으로 깨끗하죠? 그 다음에 안쪽에서 손으로 감춰주시는 거예요. 손으로 공구리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공구리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내 인내와 싸움인 갈른 데들을 시접으로 꺾어서 잘 다려주시고, 공구리기.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공구리기를 쭉 그냥 완성될 때까지 그냥 공구리기를 쭉 하시면 돼요. 아마 자기와 싸움이 될 겁니다. You make me incomplete. Now all I want is me. Don't tell me how to love. If you can't give it up. So tell
truth? Is it you at all? Or is it me that needs to walk in a love that's never stopping? I won't watch.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자기와 싸움에서 꼭 승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신장 여러분들 괴롭히는 오늘 옷을 가지고 왔고, 다음에는 좀 더 괴롭히지 않도록 쉽고 예쁜 옷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